반공주의대 이종훈 앞 탑기대 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대의 우승을 내걸기 위해 정신과는 임재섭이라는 빅카드를 내놨다. 한편 저는 정신과의 브라질 요소를 기대주 남재섭. Yeah, so you keep the mental game. As you get into the step. 남성웅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브라질 요소를 제대로 배운 정재웅 역시 대회 참가를 선언하는 이종 혼합 격투기 인터넷 동계 압력은 1회 대회에 이어 2회 대회에서도 가장 많은 선수를 내보였다. 더욱 두터운 선수층으로 재정비한 압력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 80년대 격투기 챔피언 김영남과 정신간의 투박덩어리 이대형은 이번 대회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강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 이종 혼합 격투기 대회.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관.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실내에도 의무요원이 배치됐다. 어느 정도의 거친 싸움은 예상되지만 큰 부상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곧 이종 혼합 격투기 아마추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치 냄새를 맡은 맹수들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이종 혼합 격투기 대회. 응원화 준비 면에서 1회 대회 때는 확실히 달라졌다. 네, 이번에는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도 하고요. 좀 잘 되겠습니다. 링 위에 오를 선수들은 모두 20명, 경량급이 11명, 중량급이 9명이다. 이종 혼합 격투기인 만큼 선수들의 출신이 모두 다르다. 매력적인 운동이죠. 젊은 친구들, 어디 온 친구들 보니까 다들 운동했던 색깔이 있는, 운동 쪽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데, 재미있는, 흥미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정도가 유명이니까. 현동의 남성웅은 브라질 요소를 주로 하고, 정신관의 임석은 격투기가 특기. 그야말로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서 절대 강자를 가리는 자리다. 뭔가 떨려요. 사람 되게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관중 입장은 약 30분 뒤부터 하겠습니다. 개차량 시작하겠으니 선수 위에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남 씨 90kg. 지금은 경량급과 중량급 두 가지. 52kg. 아무래도 매운 사람이 불리하다. 외형체는 선수는 물론 보통인 남자치고도 가벼운 편이다. 라운드 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누르면 그게 체중이 하는데 그거 뽑으려고 그전부터 웨이트 출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로 많이 해봐야죠. 수상은 각 체급에서 우승자 한 명씩 그리고 별도로 기술상의 한 명에게 주어진다. 주위 수백 명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지는 맨손 싸움이다. 선수들에게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글러브 시합이고 홈핑거블로 첫 시합인데요. 될 수 있으면 서로도 이제 다치지 않고 서로 간의 예의를 좀 중요시 해주시고요. 최대한 안 다치는 경기가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도 해주시고요. 서로 다른 무술로 싸운다고 해서 이종 격투기는 일명 무기치 경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규칙은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마치 대회인 만큼 안전을 위한 장치도 불가피하다. 좀 너무 제약이 좀 많네요. 네, 진짜 무기칙보다는 좀 제약이 많아요. 선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타격을 하는 사람이 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준을 뽑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1회 대회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했지만 이번 대회는 운영위원이 결정한다. 좀 더 흥미진진한 시합을 만들기 위해 적절히 선수들을 배치한 것이다. 정재훈 씨하고 붙어요.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영남은 1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18년 만에 처음 시합에 나섰다.
뭐 부담자도 해야지 어떻게 경험이 좋은 경험 되면 되죠 뭐. 정재웅이라면 미국과 일본에서 5년 동안 브라질 유술을 배운 재미력 프로 강력한 우승 후보 더구나 정재웅은 김영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이다 아무리 미의 승부는 냉정하다지만 두 사람은 괴롭게 됐다 경량급에 출전한 남성웅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우승 후보 그의 라이벌은 1위의 우승자를 배출한 정신권의 임재석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다 합쳐서 많이 운동하고 그렇게 남성분이 요즘 잘하신다고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그래요? 어휴 감사하네요 제일 웃어 보일 텐데 제일 쬐끄마 그래서 아 우승이가 어떤 것 같아요 임재석 예?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키 크네요 뭐 거리 두고 잘 싸우겠네 실내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선수들도 입을 다물었다 대회 시작이 임박했다 KPW 제2회 혼합격투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합은 이무영과 이청래 중량급 경기 두 선수 모두 격투기 출신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중 격투기는 타격만으로는 승부가 나질 않는다 빠르고 날카로운 타격에 이어 조르기나 비틀기, 꺾기 기술이 들어가야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것이 권투나 리드링과는 다른 점이다. 이무영이 먼저 목조르기에 들어갔다. 승자답지 않게 이무영은 얼떨떨한 모습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마추어인 것이다. 피난공도 무슨 소리야? 미안하다고 상대방한테. 이창훈은 연신 피가 멈추질 않는다. 아무래도 크게 다친 모양이지만 이창훈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헤어져. 이럴 때까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저한테는 심장이 떨려요. 다른 건 불렀고, 딱 심장이 떨려야 하는 거죠. 다음은 김영남과 정재웅의 경기. 실력으로 보나 두 사람의 경기로 보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김영남은 격투기에 정재웅은 유술의 장기가 있다. 물론 게임은 그것을 둘 다 잘하는 사람에게 승산이 있다. 경기 중에 정재웅이 자꾸 김영남에게 말을 한다. 이건 반칙이다. 평소 존경하고 따르는 힘을 때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니 정재웅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남성뿐입니다. 정재웅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중 격투기는 심리자라.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승리는 남의 것이 된다. 정재웅이 드디어 실력 발휘에 나섰다.
1승을 거두고 18년 만에 무대에 나선 김연남은 재기에 실패했다. 정재웅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전이었다. 할 수 있다면 자신은 때리는 척만 하고 적당한테 상대가 먼저 포기해주기를 갈 뿐이었다. You shot sickly. Yeah, but the thing was, I'm there, and I told him, 형님, tap 하세요. I mean, he's like, not gonna tap. So. 프로든 아마추어든 선수는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재웅은 김영남을 때려 눕힌 것이 끝내 마음에 걸린다. 잘해요. 우승이야? 맞지? 조금만. 몰라, 오늘 형님이 너무 잘하니까요. 조금 무서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막 마운트에서 갔는데요. 형님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무섭고 할 수 있으면 뭐 안 때리고 싶은데 형님 너무 잘하고 힘들 많이 쓰니까요. 조금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형님 너무 잘하니까 그거밖에 못했어요. 진짜. 이제 경량급의 예선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벗을 거죠? 예. 목걸이 풀어주시고요. 어휴, 긴장되네. 딱 하니까 막 그렇지 않아요? 예. 긴장감 즐기는 것도, 예. 격투기 외움이니까. 180cm. 당신의 임재석과 다부진 몸매의 조병철. 두 사람 모두 격투기 출신이라 막상막하의 대결이지만, 임재석은 유술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술을 배운 지 6개월도 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유술을 쓰기 전까지는 팔다리가 긴 임재석이 좀 더 유리하다. 계속 들어가. 형 보고 천천히 타격 들어가. 이제 들어가. 두 선수 모두 몸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이번 남상훈의 시선은 링에 고정되어 있지만 좀처럼 효과적인 기술이 나오질 않는다.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요소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경기가 좀 열기를 띈다. 한참 만에야 목조르기에서 벗어난 임재석이 발목기로 반격을 시도한다. 힘에서는 그래도 임재석이 한 수 위였다. 발목 꺾기로 임재석이 승리를 거뒀다.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모두 힘겸승부였다. 발목이 좀 많이 꺾인 것 같은데 코드도 그랬거든요. 코드도 그랬어요? 네. 잘 안 볼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아킬레스인데. 괜찮아요? 예. 아이고. 아우, 아깝게는요. 상각배에서 기술이 일어났었는데 진짜 한 템포 느려갖고 끝내지 못했네요. 많이 안 다쳤어요? 예. 아까 상대방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니요, 입술이 그냥 시작인 거고요. 다음은 남성 차례다. 상대는 합기도가 잠긴 기본이지. 이번엔 임재석의 눈길이 남성웅을 쫓는다. 유술도 많이 봐. 가야죠. 유술 가야죠. 남성웅 유술을 잘하는 선수다. 만약 임재석과 남성웅이 만나면 임재석에게는 유술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세를 낮춰서 타격해. 남성웅은 유술 전문이다 보니 좀 쉽게 나가질 않는다. 임재석과는 반대로 남성웅의 약점은 타격 기술이다. 모두 예상대로 남성웅 역시 1차전을 통과했다. 앞으로
한결없이 가까워진 남상훈과 임재석. 교실에서 만나지 않나요? 어떨 거예요? 가서 만나야죠. 이어지는 경남 2선전. 다음은 정석과 이대형의 경기다. 이대형은 임재석과 같은 정신광 소속이다. 쟤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한 1년 쉬었다 왔어요. 그 재수하다고 며칠 안 했어요. 지가 나간다고 막 해가지고 내 허락을 해놨고 등록을 해놨더라고. 홍관정이 비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년 넘게 운동을 쉬다가 다시 훈련에 나선 건 단 며칠. 이대형은 혹시라도 예선에서 임재석을 만나면 기권하겠다고 했다. 우승 후보인 임재석의 길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대형은 우승이 목적이 아니다. 무조건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무장한 사람들 속에서 저 끝장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뒤로 던져! 위로 올라가! 이대형의 체력은 거의 바닥이다. 그러나 상성수를 부딪히게 하는 팔은 좀처럼 풀리질 않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대형으로서는 대단한 일이다. 결국 살과머리 이대형이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대형이 좀 더 버텼으면 상대 선수가 먼저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서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각 체급의 4강이 정해졌다. 중량급에서는 정재영과 이미영, 그리고 윤수혁과 이희. 경량급에서는 임재숙, 남성훈 외에 최영민과 정진석이 올라왔다. 준결승전의 우승자들이 결승에 만나게 됩니다. 먼저 중량급 윤수혁과 이재원의 경기에서는 이재원의 승리. 이무영은 우승보 정재영을 만나 부전열치 못했다. 결국 정재영의 승리. 다음은 경량급 4강전. 임재석과 최영민의 경기에서는 유실의 자신감을 얻은 임재석의 승리. 남상훈은 몸이 날린 정진석을 맞고 도전했지만 결과는 남상훈의 승리. 임재석과 결승에서 만나게 됐다. 총 9명 출전한 중량급에서 정재영과 이재훈이 남았다. 남은 건 절대 강자를 가리는 결승전. 이재훈은 안녹에서 나온 선수다. 안녹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했지만 이재훈이 유일하게 결승에 올랐다. 일곱만 버텨라! 그렇지! 이재훈도 만만치 않은 선수지만 트로피는 결국 정재웅에게 돌아갔다.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볼만한 싸움은 지금부터다. 대회 전부터 라이벌로 꼽히는 두 선수. 임재석과 남상훈의 결승.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서로 만나기를 바란 두 사람. 운명의 상대는 눈에 띄기 마련이다. 잠설 치고 생각으로 계속 써요. 머릿속으로 최선만 다하고 지든 이기든 제가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관중도 선수들 못지않게 침이 마르는 시간. 박빙의 승부. 현란한 기술을 기대하는 수백 개의 눈길이 미인미로 고친다. 남상훈은 우선 뉴스 슬로 파고든다.
팔다리가 긴 임재석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거리 주고 타격. 중심 잡고. 베이스, 베이스.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유수는 임재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4, 네, 4. 나상훈 역시 소문대로다. 브라질 유수를 세워 임재석의 격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또다시 목조르기를 당하는 임재석. 남성리 유수는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임재석은 점점 전세가 기울어간다. 뒤집어 뒤집어. 임재석의 뒤집기 시도. 당겨! 발 당겨! 발 당겨! 발 당겨! 그렇지! 당겨! 당겨! 싸움은 그야말로 지략 뒤치락하고 있다.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임재석을 남상훈이 다시 눌렀다.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켰다. 남상훈의 반칙. 공격 중에 로프를 잡은 것이다. 임재석이 흐름을 타는 것인가? 뒤집기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한다. 1라운드 경기가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2라운드까지 가게 된 두 사람. 대회에 미소를 짓게 될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 혼합 격투기 대회 결승전 2라운드. 임재석의 주먹이 먹힌다. 1라운드와는 완전히 단판이다. 임재석이 공격의 흐름을 잡았다. 이제는 남상웅이 불리하다. 승부가 나지 않은 채 2라운드가 끝났다. 결국 심판은 임재석의 손을 들었다. 환호와 염으로 끌어넘치는 승부의 도가니. 그 속에 이상한 싸움꾼들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주먹질에 미안해하고 핏성에서도 웃음 짓는 아마추어 싸움꾼들. 싶어하는 건 웃음 트로피가 아니다. 강한 자 특유의 여유와 아량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낳는 승부 근성이다. 손승채 씨 하는 일이라도 배워줬어요. 진저스까지 올라온 것도 잘하는 한국의 그래도 무규칙 격투기 발전을 해서 또 이 한 번 붙였다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술을 생각하고 근데 우승하셨으니까 열심히 했고요. 나오니까 재밌었고